왜냐하면 결혼 축하 파티 하는 내내 둘의 눈동자에는 서로가 가득한 거를 저희가 봤거든요. 한국 우리 언니 잘 부탁해요. 우리 언니 보습에 많이 예민하니까 씻고 나면 바로 스킨케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언니 얼굴 마르면 화가 많이 나요. 한국 안 그렇게 보여도 우리 언니 파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언니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세요. 한국 우리 언니 계획에 얼굴 쇼핑 엄청 싫어해요. 근데 우리는 좋아하니까 쇼핑 친구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그리고 형부가 언니한테 처음 고백했을 때 선물했던 화병이 비어있는 날보다 가득가득 차있는 날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형부! 형부! 마지막으로 부탁할게요. 우리 큰언니의 식구 자리는 우리가 선임이지만 이 자리에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남편이자 사위이자 아들이자 형부가 되어서 더욱더 든든한 언니의 식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결혼 너무너무 축하해요. 한선이 드디어 간다! 언니 형부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큰언니 어떻게 하면 진심으로 축하해요. 언니 행복하죠? 축사를 하겠다고 10초만 달라고 당당하게 말했지만 막상 언니를 위한 축사를 준비하려고 하니 여러 번 썼다 고쳤다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20대 초반에 만나 벌써 30대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또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걸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아직은 형부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분명한 건 형부가 언니를 더 행복하게 해줄 사람인 건 알겠더라고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언니 눈에 눈물 나게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꼭 말해주세요. 언니한테 저희가 여전히 텐션 높은 동생들이겠지만 든든하게 언니 뒤에서 언제든 달려갈 준비할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연락주세요. 언니 더 행복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사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언니는 형부랑 행복하게 잘 살 거니까 잘 살아요 라는 말은 안 할게요. 다만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한 선임으로서의 삶도 잘 살기를 누구나 바랄게요. 너 언제나 너만 봐.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위해 첫 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두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는 길에 항상 축복이 있도록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뜨거운 박수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하여 신랑 신부 행진!
그러면 난리 났겠지. 개그 치는 줄 알았어. 떠가지고 깜짝 놀랐네. 그런 생각보다 축가 잘했지. 응. 언니 얼마나 걱정을 했길래 지금. 할아버지까지 삑삑살이 나고 장난 아니었어. 근데 왜 사랑스러워? 언니 완전 쓰러졌는데. 내가 그래? 언니 그래? 사진이 안 좋아. 너무 무서워. 왜 웃겼는 거야? 안 웃으면 사진 고를 수가 없어. 언니 완전 신상이 언니. 맞아. 그 공연 한번 봐봐요. 언제 나가요? 어, 진짜.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하이 보내주시면은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사랑해. 박수. 건강해. 엄마 먹고 가. 네, 언니 밥 먹어요. 안 좋아해. 안 좋아해. 평생. 아, 결혼 축하 파티 내내 언니와 형 무서우면은 언니와 서로를 가득 차 있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아, 나 어떡해. 내일 실수할 것 같아. 가 9시 반부터 일어나서 하면 돼. 근데 오면서 응. 연습했으면 연습했어? 응, 오면서 계속. 형부! 형부! 형부만 부르면 어떡해. 형부 부르면서 올까봐. 반자이자 영혼의 단짝이 되기까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아서 매일매일이 설레고 즐거운 소모야. 우리가 처음 만나고 왜 웃어? 너 그거 아니죠? 선임이가 했던 말 중에 가장 기억 남는 말이 뭔지 알아? 그건 바로 우린 만날 운명이었어 였어. 슈퍼파워 이과생인 나는 운명을 믿지 않았고 믿는 사람들을 비웃을 정도였지. 근데 요즘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정말 운명적인 사람을 만났어. 난 선임이와 나는 결혼한 운명인가봐. 야, 그래서 그렇게 내가 느낄 정도로 우리 만나자마자 불타올랐고 그런 운명과 열정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다툼이나 서로 다른 생각으로 마음 아팠던 적도 있었던 것 같지만 현명한 선임이와 같이 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은 오히려 나에겐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자 앞으로 걸어나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소중한 추억들을 흙과 거름이 되어 단단하게 우리를 지탱해줄 수 있을 거라 믿어. 재작년에 소개팅으로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고 네 번의 계절이 지나가고 다시 맞은 겨울에 선임의 가장 친하고 고마운 친구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보내고 있는 이 순간은 정말이지 가격스럽고 또 운명적인 시간들이라 1분 1초가 너무 소중한 것 같다. 앞으로 풍전여 B-29 사랑하는 선임아, 앞으로는 나보다 선임이를 먼저 생각하는 믿음직한 남편이자 거친 비바람에도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살아갈게. 사랑해 선임아, 또 사랑한다 선임아. 우리 정말 잘 살자. 고마워요. 나랑 같이 한다고 해줘서. 연정은 비를 뒤어 이르려 대한민국 3대 도둑에 된 선호가.